네, 오늘 IR 센터에서는 게임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NC 소프트의 실적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8월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매출 컨센서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2분기 매출은 3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NC 소프트도 지난 1분기에는 리니지M 신작 출시를 앞두고 PC 게임인 리니지의 일시적인 사용자 감소로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영업이익 70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2%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확인해 보시죠. 전년 대비 25% 늘어난 매출 증가가 눈에 띕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8%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리니지M의 마케팅 비용 증가가 원인입니다. 2분기에는 리니지M의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2배 이상 최대 2천억 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 어떤 분석 내놓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목표가 밴드는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최고 63만 원부터 낮게는 메리츠중금증권의 45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 현재 주가는 리니지M 기대감으로 42만 원을 찍고 현재 47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NC소프트 실적 시장 컨센서스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